연계해서 하게 된 배경이 있나요? 계명대학교 태권도 학과가 신설된 지 96년도에 신설이 돼서 이때까지는 학교에서만 해왔는데 올해로 계명대학교 전체로 봤을 때는 125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고 체육대학교로 왔을 때는 40년의 어떤 그런 역사를 좀 갖고 있습니다. 학교 내에서 오랫동안 해왔지만은 그래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그런 어떤 대회로 우리가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방에서도 우리가 해야 되겠다. 특히 이제 이런 대회를 통해서 영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협조를 해줘서 이 대회가 좀 성사가 된 것 같습니다. 이 대회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 체육회와 MOU를 5년간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. 특별한 어떤 사항이 없으면은 5년 동안에는 안정적으로 이 영주에서 개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제가 대회 내용을 보니까 대한태권도협회 승인대회와 그 B리그 생활체육대회가 같이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더라고요. 대회 내용은 어떻게 좀 구성되어 있나요?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승인받는 어떤 대회, 물론 이제 대학부, 중고등부도 있지만은 그 대회 끝나고 난 다음에도 선수 등록을 하지 않는 즉 태권도장에서 일반 누구나도 이제 참여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기회를 주자라고 해서 승인대회 이외에 이 지역의 도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초등학교부터 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승인대회는 아니지만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그런 기회를 주는 그런 대회로 좀 확장을 좀 했습니다. 태권도 대회 행사는 가장 주인이 되는 것은 선수, 학생, 또 수련생들이 주가 되는 것이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지도자분들이 평상시 때에 많은 어떤 그런 수고와 땀과 그런 노력으로 이제 지도를 해 오셨는데 이 대회 오시다 보면은 지도자들이 그게 숨어서 보상을 잘 모르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는 지도자실을 이렇게 만들어서 좀 휴식 공간,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. 지도자실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드렸고 혹시나 발목이나 어디 부상이 있으면은 안 되니까 그 병원 지정 병원에 이렇게 연결해서 안전 사고를 났을 때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. 그리고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체육관 바깥에서 선수들이 또 편안하게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바로 시합, 물론 몸 풀고 바로 들어올 수도 있지만은 바깥에 충분한 어떤 그런 워밍업과 연습을 해서 최대의 어떤 기량을 이 대회에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해야 되겠다.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 대회에 조금 약간의 어떤 배려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겠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. 영주시하고 5년 계약을 했잖아요. 네. 앞으로 우리 계명대 총장이 태권도대회 어떻게 발전시킬 계획이십니까? 대회를 통해서 그 지역 경제 발전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태권도를 통해서 어떤 문화라든지 또 국제적으로도 뭔가가 좀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. 다음부터는 뭐 지역에나 또 전국에 있는 다문화 가족이라든지 또 한국에 이제 계시는 외국인들이 참 태권도 수련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. 네. 그럼 그런 분들도 이렇게 초청을 해서 번외 경기든 아니면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다른 어떤 그런 장을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국내에 있는 선수들 또 태권도인들하고 해외 인들하고 자연스럽게 어떤 융합이 되고 화합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또 이 대회가 금메달, 은메달 이런 경기 성적도 중요하지만은 그 지역의 어떤 문화와 또 전통과 또 정신 특히 이제 영주 같은 경우에는 선비의 또 정신의 어떤 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인근에는 안동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거하고 함께 어울려서 태권도를 통한 새로운 어떤 문화를 좀 창출해낼 수 있는 태권도가 태권도로만 보는 게 아니라 태권도 문화로서의 우리가 가치를 우리가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와 장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앞으로 제가 또 대학이 해야 될 어떤 그런 숙제와 또 과제가 아니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